자, 레일리하고 이제 허프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앞에 우리가 1교시 했었던 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있을 때 수송비를 일단 제일 중시한다는 거, 원료 제한지역과 시장 지역일 때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산지, 그다음에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하더라. 뭐 그런 내용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크리스탈레 중심지론에서는 재화의 도달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중심지가 유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오히려 이론을 또 정리해 두시고, 그렇죠? 여기 한번 정도는요, 계산 요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열 문제 중에서 계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한반 정도는 쉽게는 주는데, 근데 그게 매년 똑같은 수치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단시간 내에 아마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계산이 된다 안 된다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산에 부담이 있거나 계산하기가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거기는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중요한 애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확실하게 점수를 딸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거기 152페이지에 가시면 공간 균배 원리하고요. 점포의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은요. 자, 공간상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중앙에 이제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여기는 상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얘가 중심이고요. 얘가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배후지. 이게 상권이라는 거죠. 이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포가 이 공간상에 어디에 입지하는 게 낫냐?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려요. 점포의 성격에 따라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이들이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얘기가 한 게요. 거기에 여러분들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결론에 보시면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을 때는 집심성 입지 현상이 나타나고요. 시장이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클 때는 분산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C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A하고 B에 대한 관계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좁다라고 돼 있죠.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운송비 탄력성이 작다고 돼 있죠. 그러면 물건을 구매하러 갈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객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넓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고객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얻기 위해서 교통비의 부담을 안고서 구매하러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품을 취급할 때는 무슨 입지하라는 얘기냐면 분산 입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분들 두분 담배 드시는데 담배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 서대전역까지 가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를 사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담배 가게 다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기업에도 보게 되면요.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주로 밥을 함께 해결하는데 그쪽 안에서도 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나가가지고 도시 외곽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한 끼를 먹고 돌아오죠. 그밥한끼 먹을 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에 그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취급할 때는 모여서 입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포의 유형별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가 있고요. 산재성 점포가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 세 가지는요, 동종 업종의 점포예요. 동종 업종.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얘가 제목이 집재죠. 집재니까 얘네는 모여서 입재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산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산 입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얘는 특정한 지역에 입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점포의 종류 보시면요. 자, 집재성서부터 뭐라고 해놨냐면 동업종의 점포, 동종업종의 점포, 동종업종 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간에 자, 집재성은 서로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상사의 사무실, 그다음에 관공서 있죠. 얘네 세 개를 묶는 거예요. 걔네 세 개는 이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로요. 모여서 입자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 우리나라도 저기 서울에 가게 되면요. 시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을지로 쪽으로 가게 되면 은행 본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이 있잖아요. 이제 시청을 꼭지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에서는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랑 가깝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용이해야 되니까 금융기관하고도 또 가깝게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서점, 가구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점이라든가 의류점 있죠. 주로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고객을 많이 흡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로데오 거리라고도 얘기하고 가구공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의류라는 것은 내가 쉽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스타일과 뭐 디자인, 색상 이런 거다 비교해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유형의 점퍼가 어떻게 돼요? 많이 입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입지하는 게 오히려 고객을 흡인하기에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집재예요, 집재.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재성 있죠? 자, 세탁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잡화점이라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소비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소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발소를 매일같이 가지 않고 목욕탕을 매일같이 가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네마다 한두 개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만약에 한 장소에 10개가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으면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곳곳에 고객들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해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왜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예. 편의점이나 예전에 우리나라의 저기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주유소는 반경 2km 안에는 새로운 주유소가 못 들어서겠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신용카드가 잘안 쓰던 시절에는 현금 장사고 그래서 주유소 사업이 꽤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뭐 길을 마주보고도 주유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못한 거죠. 편의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뭐한 50m인가? 얼마 뭐 이게 거리 제한 뭐 이게 두기로 했다 그러는데 편의점들이 뭐 과당 뭐 출혈 경쟁이죠. 여기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또 심지어는 같은 브랜드 돼도 약간의 블록이 좀 틀리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애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안 좋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기능도 비슷한데.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이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강남에다가 농기구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농기구점을 오픈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농촌 지역에 읍내 같은 데 가서 내가 점포를 열어야지만 매출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심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도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얘기하냐면 백화점, 도매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백화점들은 도심에 입지해야 되냐면요. 예전에 그 서울 있죠. 서울시 가게 되면은 명동에만 백화점이 있었어요. 80년대. 80년대는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시대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그 3만 불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눠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3만 불이라고 인식을 못 해요. 3만 불이면은 연봉이 평균적으로 3천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냐면 그렇지는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3만 불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가계가 기여한 부분은 한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3만에 60%면 얼마겠어요? 한 18,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업하고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하고 발표하는 수치하고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선진국에서는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커요. 한 70%? 예, 그러면 걔네들과 만약에 3만 불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2만 불이 넘는 수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득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서 백화점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가서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구매하러 갈수 있는 사람은 도시 곳곳에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지점을 만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서울시의 모든 노선은 다 명동을 관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을 여기서 흡인해야지만 일정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애들은 어디에?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의 종류에 따른 상점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전문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편의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편의품을 보면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품점이라는 게 결국은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 필수품 파는 애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선매품이라고 돼 있죠. 얘는 쇼핑 굿이라고 돼 있죠. 얘는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비교하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얘기하고요. 전문품이라고 그래갖고요. 스페셜리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얘기한 대로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시간과 어떤 비용이 있죠. 네, 이런 것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우리나라에서 현지로 날아가서 명품 사면은 비행기 값은 빠지고도 남는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지출하기 어렵죠. 비행기 값 몇백만 원을 들여서 날아가 가지고 명품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값을 뺀다는 얘기는 구매 액수가 상당히 커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153페이지 중간에 참고해 보면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그다음에 분산 시장 접근법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험에는 분산 시장 접근법이 지문으로 한번 쓴 거예요. 지문으로. 근데 제목이 때로 나오는 거예요. 공간 독점법이라고 돼 있죠.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들은 지역 독점력이 행사가 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왜 주유소 예를 들어 드렸죠? 예전에 반경 2km 범위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선다고 돼 있잖아요. 그 2km 공간은 특정한 주유소가 그 공간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공간 독점법이고요. 시장 침투법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에 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첩을. 지금 이 도시에 보게 되면 백화점이 S백화점만 있나요? L백화점 있나요? 자, 규모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백화점하고 L백화점이 있으면 어느 게 먼저 생겼어요?
이게 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런 얘기죠. 얘가 먼저 있었으면 얘는 이 도시 전체가 자기들의 상권이라고 점을 정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들어서면 L이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상권이 어떻게 돼요?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럼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가 하루 매출이 한 6, 7억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는 상권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편의점이 있는데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또 들어서죠. 그럼 상권은 계속 뭐될 수밖에 없어요.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하는 게 시장 침투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산 시장 접근법은요.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돼 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수입차 매장이 있죠. 네, 수입차 매장은 강남밖에 없었어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니 뭐 차량 한대 가격이 억대를 호가하는데 살수 있는 수요 계층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수요 계층이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여러 군데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논현동에 가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주로 수입 그 가구 취급을 해요. 침대 하나가 뭐한 억대를 호가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 계층은 특정한 지역에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취급할 때는 분산 시장 접근법을 써요. 시장이 잘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정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중간에 있는 거 보면요. 대부분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일리 허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연습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가면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지대론은 저기 시험상에서 매년 한 문항 정도씩은 인용이 되는 애예요. 지대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 및 지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있는 요 지대라고 돼 있을 때요. 이게 영문상의 렌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번역해서 지대 또는 임대료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논리인데. 요 지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예, 이 대가로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지대라고 그래요. 압축해서 지대. 그 임대료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겠어요? 임대료예요. 그게 결국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임대소득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해야 하네요.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전부 다 유량이라고 봐요. 유량은 일정한 뭐가? 기간을 우리가 명시해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가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요 지가라는 거는 토지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다 절향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절향 개념이 되냐면, 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뭐 토지 이런 지가 이런 것도 있죠. 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점이 필요해요. 왜 시점이 필요하냐면 얘들은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정해놓고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얘네 유량, 얘는 뭐라? 절약 뭐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거기 그 보면은 양가로 이번에 지대하고 지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대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절약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가하고 지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요.
지대하고 직간은 서로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대하고 직간은. 그러면 얘네가 왜 비례 관계냐면,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앞에서 부증성이라고 배웠죠. 그죠? 부증성이라고.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즉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치를 갖잖아요. 이 가치를 갖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에? 뭐 때문에? 이걸 얻을 수 있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로부터의 사용료를 내가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요. 근데 이게 작아지면 모두 싸지는 거예요. 지가도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많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했어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건물들이 있을 때 공실이 많이 있는 건물보다는 꽉 채워져 있어서 임대 수익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오는 건물일수록 매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 보시면 지대 논쟁이라고 돼 있죠. 지대 논쟁에 대한 거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런 정도 먼저 보시면 돼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있고요. 지대를 그냥 생산 요소 중에 하나, 즉 생산비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요. 생산비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시험에도 한번 인용을 한 거예요. 한두번 썼어요, 이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용. 그래서 여기서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잉여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 있죠.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라고 박스 돼 있을 때요. 거기 보면은 자 하나 둘셋네 번째 칸에 지대의 성격이 잉여와 비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물 가격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예, 그거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는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다. 이게 주장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여기 논리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뭐로 보냐면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토지는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연물이고 인간에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아시죠? 생산의 3요소 하면 뭐 있어요? 토지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지대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이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이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노동자들이 임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집에 있는다고 임금을 주는 건 아니죠. 뭐를 제공을 해야 돼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금을 수취할 수 있어요. 자, 자본가가 이자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집에 있는다고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운영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로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그래서 얘네 둘은 노력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지대 있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토지라는 거는 자연물이니까. 자연에서 주어진 선물인데 소유 관계의 변화로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토지를 갖고만 있어도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그래서 호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간주했다? 잉여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3번에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나와 있죠. 예. 네. 거기 보면은 차액 지대론이라고 해놓고 리카도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그래서 이 리카도가 주장한 게 차액 지대인데 리카도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지문이 답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일단 그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자, 농경지 지대론에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리카도에 무슨 지대가 있다? 차액 지대가 있어요. 자, 요 차액 지대를 가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거기 보면은 지대 발생 조건이라고 돼 있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줘요. 토지의 뭐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확 체감의 법칙. 이것 등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에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돼서요.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해 주는 거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게 생산비를 뺀 게 지대가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생산비는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대의 크기는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리카도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작물은 밀을 가정해요. 밀을. 자,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에서는 이 밀이라는 게 100이 필요하면요. 이 중에 80은 수입을 했고요. 자체 생산은 한 20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밀에 대한 수요가 충당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영국에 있는 모든 농토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 농토들의 비옥도라는 거는 다 틀리겠죠. 땅이 기름진이 아니냐 이분. 그럼 만약에 A지가 있고 B지가 있고 C지가 있을 때 대신에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생산비는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생산비가 들어가면 농부는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부터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들은 A지를 경작할 때요. A지의 여기 일부를 어떤 농부가 밀을 경작을 해요. 그러면 요 토지의 소유자 있죠. 지주가 와가지고 사용료를 달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농부는 사용료를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지금은 자체 생산을 2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땅이 많다고요. 그러면 놀고 있는 땅을 내가 경작해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사용료까지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작물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도 땅을 놀리느니 이렇게 해서 경작이라도 하게 하면은 땅이 그만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지만을 경작할 때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의회에서 이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국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그러면 갑자기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A지만 경작해서는 이 수요가 충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경작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러면 A지하고 B지 사이에서는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때 남는 차액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보다도 수확물이 어떻게 돼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밀을 갖다가 100kg를 수확을 하고요. B지에서는 밀을 갖다가 80kg밖에는 수확이 안 돼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남아요? 20kg가 남으면 이걸 농부가 가져갈 수 있냐면 못 가져가요. B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A지의 지주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 해주면 이 차액인 20kg를 너에게 뭐로 주겠다. 지대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지를 경작하는 농부는 경작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는 차액을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나가다 보면 밀을 갖다가 20kg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밀 한 20kg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산비가 들어가요. 생산비는 모든 토지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남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잖아요. 그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 중에 디귿에 보면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을에 보면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라고 해놨죠. 예,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리카도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생산물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밀 가격이 이게 상승해서 그죠?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지대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높아진 거예요. 지대가 높아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생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덩달아 모두 올라간 것이다. 지대도 올라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을 낮추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폐지하라는 거예요. 곡물법을. 곡물법을 폐지해서 수입을 자유화시키면 경제계 범위가 확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대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지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리카도가 살아 생전에는 이게 폐지는 안 됐고요. 예, 사후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걸 가끔씩 뒤집어서 쓰기도 하니까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튀넨의 무슨 지대라고 그래요? 위치지대라고 그래요. 이 튀넨의 위치지대는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것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위치지대라는 게.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죠.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도시가 존재해요. 이 고립국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이 소비도시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비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뭐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교통비가. 그렇죠?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줄어드냐면 지대가 줄어들 겁니다. 도시에 가까워지면 교통비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싸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는요?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 이게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요. 여기서 뭐를 뺀 거? 수송비를 뺀게 지대란 얘긴데, 조금 아까 우리가 리카도는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티넨이라는 사람은 모든 토지의 생산비도 같지만 이것도 같다고 본 거예요. 비옥도도 똑같다고요. 그러면 티넨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 크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뭐가 절약이 돼요? 송비 절약이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여기 시장 가까운 곳은 뭐가 비싸지는 거예요? 지대가. 지대가 비싸지면은 토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토지를 경작을 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원예 농업이에요. 꽃 아시죠? 예.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 좁은 면적에서도요,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꽃이라는 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꽃 장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그 신선도가 필요하니까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게 뭐를 제시했냐면 임업을 제시했어요. 임업이라는 건 목재 있죠. 목재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고립 구간에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였어요. 그러니까는 목재를 가지고 여기에 실어가지고 외곽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깝게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맨 마지막에는 목축업을 제시했어요. 목축업은 양이나 소이죠. 그럼 얘들은 자체가 운송수단이니까 운송비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양이나 소유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으로 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건데 이게 현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등에 이게 이제 영향을 준 논리가 돼요.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에 기초해서 이 지대 개념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무슨 차이가?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 무슨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대의 차이가 나죠. 왜?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가.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 그게 지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튜넨의 위치지대 개념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치지대설의 동그라미 1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튜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요게 리카도하고 가장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위치에 대한 문제는 다루질 않았는데요. 티네는 그 위치 문제를 중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가 있어요? 절대 지대가 있어요. 얘도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얘도 제목이 설명하잖아요. 뭐 위치, 그죠? 그러면 마르크스의 지대 논리에서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네. 지대 발생 원인은 뭐에서 유발이 된 거라고 봤냐면요. 이거는 제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제도 자체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점. 응? 사유재산제도라고요.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해주죠. 근데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 제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뭐를 인정해 줘요? 토지 소유를 인정해 주잖아요. 이 자체가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같아요, 틀려요?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위치라든가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이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한계지에서도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하고 한계지 안쪽 있죠. 안쪽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는 거예요. 한계지 바깥에서는 바깥에서도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까 얘기한 차액지대는 한계지 안쪽에서만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지대라는 것은 차액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상에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한계가지가 됐든 바깥이 됐든 간에 뭐가 성립한다? 지대가 성립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보게 되면요. 생산물 가격이 있죠. 예, 밀 한 20kg 팔아가지고 20만 원 벌어갖고 생산비가 2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남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한계지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한계지에도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그런데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야 10만 원 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주고 나면 가뜩이나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올려야죠. 생산물의 가격을. 그래서 신고전학파의 논리는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예요. 지대 논쟁에서. 아까 우리가 왜 박스에서 제가 그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앞에 박스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농경지 지대론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가면은 4번에 입찰 지대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적 지대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죠. 이거 나중에 이거 복잡한 거 잘 안